안녕하세요. 오늘은 1월 24일 수요일이고요. 마르코복음 4장 1절에서 20절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입니다. 오늘 복음은 꽤 길죠. 오늘 복음은 세 가지 성경 말씀을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비유로 가르치셨다. 비유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말씀인데, 우리도 이제 살아가면서 팩트만 말하지 않잖아요. 특히 한국 분들은 비유로 얘기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은유라든가 비유, 또 우화, 또옛 말씀 이런 고전 언어에서 파생된 많은 용어들이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러한 그 용어들이 많은데, 바로 그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여러 가지 기능들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뭐 이건 속담이기도 하죠. 오비이락. 또 까마귀가 까마귀 옆에 앉아 있다 하고 말하면 어떤 뜻일까요? 새두 마리가 앉아 있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건 뭘까요? 약간 수다스러운 특 특정의 유형의 사람들이 있다 이런 거죠.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처럼 단 하나의 우화와 비유의 단어로 우리는 모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때 사람들은요, 수학적이나 논리적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 말들을 좀 이해를 못하는 것도 있겠죠. 따라서 대중적 비유 언어를 좋아하지 않는 분들은 그럼 논리적이고 수학적이고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인데, 하지만 현대 심리학은요, 이러한 이미지들을 통해서 언어의 풍부함을 재발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당연히 이런 말들이 많았고요. 사실 현실에서 보게 되면 수학 공식처럼 단순하고 정확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 안에 풍요로움들이 있거든요. 미켈란젤로의 그 유명한 그 삐에타 조각 있죠. 바티칸 성당 들어가면, 베드로 성당이죠. 들어가면 오른쪽에 있는데, 그 삐에타상 앞에서 우리는 어떤 걸 느낄까요? 단순히 삐에타상이 죽은 아들을 안고 있는 어머니의 고통을 표현하고 있는 건데, 그렇죠. 하지만 미켈란젤로의 예술에는 무엇이 남겨 있을까? 레오나르도 다빈치나 특히 미켈란젤로는 뭐라고 했냐면요, 신앙이 굉장히 깊은 그 시대이기 때문에 내가 조각을 해서 삐에타상이나 엄청 다비드상 이런 상을 만든 게 아니라 본래 그 상이 있던 그 모습에 덮어 있던 조각들을 떼낸 것뿐이다. 그러니까 내가 만든 게 아니라 본래 있던 상에서 겉을 떼어내니까 훌륭한 마리아 상이 나오고 또 다비드 상이 나오고 예수님 상이 나온다는 말씀이죠. 반대의 그런 측면에서 비유가 있는 것이죠. 종교적 현실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개념을 초월하기 때문에 상징, 그리고 이미지, 비유, 이걸 통해서만 표현될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거울에 있는 것처럼이라는 그런 말처럼 바오로도 이러한 비유적인 말씀을 했죠. 오늘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오늘 너희에게는 하느님 나라의 신비가 주어졌지만 저 바깥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그저 비유로만 다가간다. 보고 또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고 듣고 또 들어도 깨닫지 못하여 저들이 돌아와 용서받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못 깨닫는다는 것이죠. 비유는요, 우리가 더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만 때때로 수수께끼처럼 어려울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보통 우리는 아버지를 이태리에서는 뭐라고 하냐, 룽고 빠빠 해가지고 아버지는 길어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어머니는 괴로워 하는 표현을 써요. 괴롭다는 말도 있지만 애매하다, 애매한 어머니라는 말도 쓰고, 딸은 아름다운 딸 이런 표현을 씁니다. 어떤 걸 의미할까요? 바로 우리 성경 오늘 복음서 안에서도 바로
포도나무를 통해서 볼 때 정확하게는 아빠는 받침대이기 때문에 든든하고 길다고 표현할 수 있고요. 또 어머니는 정말 애매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괴롭잖아요. 그래서 가지라고 하는 표현을 쓸 수 있고, 딸은 아름답잖아요. 열매가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래서 딸은 열매라는 뜻이죠. 바로 이런 것처럼 이런 비유를 얘기하고 있는데, 더 똑똑하고 출연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만이 그 비유를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대 동방의 여러 왕들은요, 종종 비유와 수수께끼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했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왕은 정확하게 얘기해야지 애매하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또 왕 역시도 이런 부분에서 애로사항이 있겠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그 왕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고, 잘못 해석하면 벌을 받을까봐 두려워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비유를 사용하신 것은 확실히 이것은 아닙니다. 애매하게 해서 잘못 해석하면 뭐 처벌하고 그런 것이 아니죠. 바로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자신의 우월성을 강조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여전히 몇 가지 비유가 있는데, 바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한 말이라면은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죠? 성당 다니는 사람이 성당의 용어를 이해하는 것처럼, 경제를 하는 사람들이 경제적 용어를 이해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 점에서 같은 정신, 바로 그분이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시지만 그분과는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밖에 사람이라고 하죠. 오늘 복음에서 멀리 떨어진 바깥 사람들은 그분의 말씀이 단순해 보일지라도 복음을 이해하기에 멀리 있다는 것이죠. 그분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바다 표면과 같아요. 물은 햇빛을 받아 빛나게 하지만 시선은 심연 깊이를 꿰뚫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 점들이 있어서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면서 예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셨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요, 신비, 메시지, 비밀이 담겨 있죠. 하지만 그분의 그 신비를, 비밀을 드러내시고 모든 사람이 각자의 능력에 따라 그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초대하고 촉구하는 것이죠. 제가 참 좋아하는 우리 바실리오 성인, 카파도키아 교부이시죠. 성령론의 대가. 이 바실리오 성인께서는 모든 자연이 비유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느님은 수천 가지의 목소리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목소리를 듣지도 못하고 들을 귀도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은 오직 세상적인 관심사와 관련된 다른 소음들로 가득 차 있다 하고 이 시대를 그렇게 반성하고 있는 겁니다. 조화가 없기 때문에 소리가 아닌 소음이 되는 거예요.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소음이 되는 거죠. 그리스 유명한 철학자 피타고라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체적인 조화가 뭐냐? 조화라는 것이 무엇이냐? 별들을, 그래 점성술이 발달하니까요. 별들은 정확한 수학적 궤적을 따라서 움직이고 우주 전체는 하나의 하모니, 교향곡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 하지만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오직 선택하는, 즉 택하신 자만이 그것을 알아듣고 택한 사람, 선택한 사람만이 그것을 듣는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요, 가장 참된 음악과 조화, 다시 말하면 성자와 성령 안에서 세상에 스며드는 거룩하고 신성한 하느님의 계시에 대한
모든 메시지를 조화롭게 듣는 것입니다. 경청이 너무 필요하죠. 경청을 하고 그 다음에 이해하고 그 다음에 실행할 수 있는 것이죠. 경청이 첫 번째죠. 자세히 보고 듣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말을 실행하는 것이죠.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알아들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구독, 선교 부탁드리고요. 많은 분들이 이 카톨릭 책방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의 참 뜻과 의미, 다시 말해 팩트, 사실과 그리고 이해와 그리고 의미를 찾는 삼중구조의 영적 말씀 이해가 우리 모두에게 빛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모두를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